22의 날입니다. 베테니 평창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오늘은 박서구 두 타임, 정용국 한 타임. 제가 또 친구들을 데리고 정용국 형님 곱창집으로 갔죠. 아. 아, 처음엔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못 알아보시길래 정용국과 와서 화보가 됐는데 제가 누군지 일단 알려드려야 했어요. 조심해. 아, 얘기하셨구나. 제가 또 개념 있게 원형 테이블에 너네가 불러야 얘기를 하지. 죄송합니다. 출연을 시켜줘야 얘기를 하지. 그건 그래요. 지금 원형 테이블이에요. 원형 테이블에 원래 매출이 제일 많이 나오게 다섯 명이 꽉꽉 남자 다섯 명이 꽉꽉 엉덩이 붙여서 앉아서 먹었어요. 너 어차피 자리 남잖아요. 자리 좀 남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그런 개념을 보이려고 했었는데 딱히 안 그래도 쪼개도 됐었어요. 좀처럼 200으로 안 올라가는데. 우리 다 되게 평창 이후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평창 이후로 청취자들이 두 배 정도 늘었어요. 근데 전 진짜 그대로네요. 오, 200명 넘었어요. 유지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제 머리는 드라이기로. 파마 아니에요? 파마죠. 근데 파마로만 네, 하면 안 돼요. 아침에 이렇게 세팅을. 아니에요, 히랄라님. 전에보다 낫다고 회사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한 2kg 빠졌습니다. 김루트님 되게 회사라는 우물. 아. 아, 뭐 270, 272 보세요. 그리고 오늘 또 배아나운서님이 진짜 비싼 걸 사오셨어요 또. 시간대에만 잘 맞춰가면은 언제나 좀 비싼 거 사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스테이크. 내가 사진 찍은 거 보내줄게. 진짜 약간 고급스러운 스테이크인데요? 무쇠판에 이렇게 딱 담겨 있는 거 있잖아요. 네. 플레이팅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전문적이죠. 네. 저는 이제부터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쉰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작가님이 막 자꾸 이제 저한테 이제 죄송합니다 기자님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도요 계속 이럴 때 저는 아니 이것도 팀워크다 이렇게 바로 섭외해도 바로 나오고 쉬라고 해도 바로 쉬고 이런 팀워크가 가능한 게 이제 나의 장점 아니겠느냐. 이렇게 어필했어요. 행복해로. 행복해로. 제 친구들도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340명. 감사합니다. 원래 어느 이 정도 아니었어요? 저희 원래 이 정도는 됐나요? 아니요, 저랑 배현선님 친해요. 아니 근데 진짜 배현선님이 유일하게 보면 안아주는 게스트라고 했어요. 친해요? 그럼. 여자는 못 앉잖아. 그러네요. 되게 당연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뭐 박펠레 위원님이랑 절대 안 하고, 용국이 오빠도 안 하고, 아니 사이 없긴 한데. 어, 새로 보는 아이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왜 앵글이 좀 이상한 것 같지? 그렇죠, 조금. 약간 이게 안 나. 됐어요? 네. 어, 지금 괜찮은 거. 잘 안 돼? 아니. 네. 아니, 잘 돼요. 카메라 각도 때문에. 왜 이렇게 막 기다리면 좀 크게 나오지? 문 열렸다. 아, 네. 아니 첫 곡이 문을 열시오며 왜 어, 진짜네. 아, 누림인 줄 알았는데 진짜. 아이고, 아 이거 400을 넘었네. 뭐라고? 400을 넘었어요, 피디님. 맞아. 아니, 약간 오류 같은데? 두피님 왁서구 말고 다른 사람 써놓은 거 아니야? 방제? 여기 위드 이석우라고. 아 그러네. 네. 게스트인 줄 알고 막 오늘 까먹고 어? 저 사람 가수인가? 복면가왕 나왔었나? 이러고 출연 안 했어? 근데 저도 진짜 올 때마다 신기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아 26일 거예요? 오늘 자기소개 다시 하고 시작하자. 모르는 사람은 태반인 것 같은데? 우리도, 우리도가 쏟아지네요. 네, 오늘 자기소개 한번 하고 시작해야겠네. 왜 왁인지부터 고정 게스트인데. 아니, 가고 싶다고는 안 한 거예요. 있곤 싶은데. 실력파 인디 가수 같다고 하신 분 있고요. 주겐의 갤럭시 요즘도 왁싱해요? 네. 그래서 또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왜 지금 물어봐 그걸? 아니, 너무 궁금하잖아. 펜 좀 주세요. 리프는 무슨 약으로 하고. 뭔 소리인지 알겠죠? 약간 오해들의 소리도 있기 때문에. 아이고, 또 430을 넘어가고. 너무 그거는 뭐야. 지금 중요하지 않은 거지. 무조건 뭐 하느라자. 차츰한 이제 기분이. 사실 맥락에서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들으면. 그딴 거 필요 없이 무조건 뭐 사는 거 같아. 큰 건 없지. 다시 줄게. 아, 이것만 다시 줄게. 한 장으로.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3, 2, 1 전화 가서 처음 만난 친구가 황규였다. 어디서 좀 놀았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황규는 허풍이 좀 심했지만 정이 많고 착한 놈이었다. 안녕하세요. 3월 16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임창정의 문을 여시오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새 학기 남학교에서 있는 흔한 옥상 풍경, 영화 비트에서 가져온 소리였습니다. 네. 새학년 새학기에 첫 인상이 1년 농사를 좌우한다 그래서 기싸움을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학기 초에 센 척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 또 편하게 그냥 약한 척하고 예, 다툼을 피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이런 게 아예 없다 그러네요. 뭐 학기 초부터 등급 올리는 데 신경 쓰느라 이거 다 옛날 얘기고 요새는 안 그렇나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영화 비트가 20년이 넘었군요. 1997년에 나왔는데요. 와, 정우성 씨의 목소리랑 임창정 씨의 목소리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자, 배디 시절엔 그랬나?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그래요. 왁서구랑 배디는 기싸움 조금이라도 해라. 아, 너무 서로 의욕이 없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사이에 그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서로 한 학년에 2학기 말쯤을 보는 듯한 그런 편한 관계죠. 자, 아, 서열화 완료라고 했는데 저희는 서열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방송국은 모든 게 평등하고 청취자와 시청자 앞에서 언제나 모두가 평등한 것이 바로 출연자들이죠. 예, 그렇고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남자들의 차트 베스트 10이 찾아갑니다. 저와 무려 5주 만에 만나는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할 겁니다. 이서구 에디터의 팬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무반응. 자,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녹음 일정 확인해주세요.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문자 코너 프리 선언 있습니다. 베텐을 통해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고려박의 차인박 화장품. 차는 감기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FCA 코리아, 알볼로 FNC, 난닝구닷컴, AJ 셀카, 삼성화재 다이렉트, 동일 스위트, 메리케이 코리아, 2588 박소현 대리운전, 라운 건설, 미래셋 대우, 라피에스타 양산, 프롬바이오, 원할머니 보쌈과 함께합니다. 아, 470명. 아직도 올라가고는 있네. 그래도 아주 미세하게. 들어오세요, 여러분. 아, 근데 보니까 숫자가 올라갔다가 빠졌다. 두 명 누구 한 명 빠지고, 두 명 누구 한 명 빠지고 이러고 재미있으니까 들어오세요. 이제 본커로 들어가면 재미없단 말이죠. 이방 때가 재미있어. 지금 잔뜩 들어오세요. 일단 뜨는 게 중요하니까 프리하게 한번 하세요. 이게 코너가 들어가면 빠지기 때문에 지금 500명이랑 뚫고 시작해요. 아니, 아무 사담이나 하면 올라간다니까? 아무 사담 좀 해요. 여러분, 500 넘으면 왁서우 기자가 뭐 하지 않을까요? 맥심을 드릴 수 있어요. 맥심 몇 명한테? 맥심 3으로 5명. 5명? 오! 500명 넘으면? 네. 500명은 어떻게 골라드릴 건데? 그건 너무 그렇던데? 어떻게, 뭐, 누구를 뽑느냐의 절차는 배틀에서. 그냥 커피 맥심이 넣었다는 분 있고요. 그래서 안 늘어. 바깥에 사람이 알아듣질 못하니까. 나가진 않겠죠, 그래도?
교보문고 가서 표지만 매달 확인 중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 방식을 꼭 잡지 코너 가면은 네. 마치 정말 매달 잡지를 사보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근엄하게 이렇게 이번 달은 이거구나 그러고 안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부록 보고 표지 보고 네. 뭐 잡지라는 것이 그렇죠. 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봤단 얘기고요. 그럴게요. 477을 못 넣는데 이래도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8998님 베텐을 알기 전에 야구 시즌에 챔피언스 필드 야구장에서 뵌 적 있어요. 키가 커서 놀라고 몰래 나와서 팬들 엿보시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광주 챔피언스 필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가본 적이 없는데요? 왜 그러시죠? 아, 올 시즌에 한번 가봐야지 뭐 이러다가 간 적은 없습니다. 네. 광주FC의 홈구장은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네.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달을 뜻이라고 하시는데 네, 아니고요. 네. 배성우도 아닙니다. 네. 해태 타이거즈 이종범 선수가 그때 당시에 이제 방위로 그 군대 훈련소 광주 쪽에 있는 사단에 갈 때 저희 형이 조교였거든요. 네. 그 시절 이후로 광주 쪽으로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코크면 다 배성재냐? 라고 하십니다. 아, 김서정님, 베라버니 요즘 딸기 진짜 맛있어요. 떨어질 때마다 사다 먹네요. 베라버니도 딸기 좋아해요? 아, 저도 오늘 딸기 주스를, 생과일 주스를 갈아서 마셨는데, 요즘 맛있더라고요. 뭐, 계절이 계절이다 보니까, 이런 상큼한, 저는 상큼하거나 신 거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많이 먹습니다. 배성재 눈 이퀄 딸기 씨라고 쓰시는 분인데요. 쫑그리님, 차단해 주시고요. 자, 6305님, 초콜릿이 살이 찌나요? 일주일 동안 간식으로 초코 과자를 먹었더니 몸무게가 늘어나네요. 이제 살찔까봐 마음대로 뭘 먹질 못하겠어요. 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초콜릿은 이당류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야말로, 탄수화물이자 당 그 자체 아닙니까? 이영아님, 퇴근하면서 배텐 들으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립니다. 여친 없는 저에게는 배텐이 제일 좋네요. 그래서 히읗을 두 개 보내셨는데 아주 씁쓸한 히읗으로 보이네요. 정기원님, 배디 3월에 이말년 티 푼다고 했는데 취소됐나요? 제가 모르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아직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풀고 있습니다. 예, 중간중간 저희가 팝업 퀴즈 같이 해서 풀고 있어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아, 오늘. 이로써 베테는 이제 앞으로 최소 500명은 동원하는 방송이 된 거죠? 아, 제가 꼴찌였어요? 그랬군요. 대답을 안 해주는데. 알겠습니다. 베텐 중라디오라는데, 이제? 오늘.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이분이 나온다는 소식에 환호한 분들이 의외로 좀 있었습니다.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스페셜 DJ 권혁수 씨랑 만난 거는 있었지만 저랑 왁서구는 무려 5주 만에 만남. 그러니까요. 2월 9일 평창 개회식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46일 만. 46일. 와, 진짜. 아니 뭐 채팅창에 자기소개를 일단 하고 시작하자고. 까먹은 분들이나 저희가 또 모든 시대가 SBS는 평창 이전과 이후로 나뉘거든요. 네. 예. 이소 기자를 아예 처음 보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남성잡지 맥심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그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제가 남들에게 궁금할 수 있는 게. 아, 그래요? 네. 아, 처음에 랜선스타 초대석인 줄 알았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실력파 홍대 가수인 줄 알았다고 하신 분 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제작진이 손절한 줄 알았다고. 에이, 왁서구 기자면 익절이죠. 혹시 절이 되더라도.
자르면 이득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익절이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득을 보고 아 이득을 보고 자르겠다. 네, 그렇죠. 익절이죠. 손절은 아닙니다. 네. 최소한 이분이 몇 번 저희에게 태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득을 제공해드리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냥 하차죠. 46일 만에 나오는 이런 고정 게스트가 있었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네. 예. 저는 섭외용으로 이 라디오. 아, 아니죠. 네. 막서우 기자의 이 내용, 드립, 개인기, 네. 그리고 이 그 존재감, 이런 네. 것들. 아, 저희가 애정합니다. 아니, 근데 그 성대모사 해달라는 분들 있어요. 개인기 좀 해달라고. 성대모사요? 예. 진짜 이제 다 까먹었는데. 네. 왁사구팽 인정한다고 하신 분 있고요. 아 그리고 브금이 제일 재밌는 방송이라고. 아 브금... 그거는 되게 위키페이지에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브금이 참 좋다고. 이 다 항목마다 있는데 금요일에 네. 얘 거는 브금이 좋다. 브금이 어디 건가요 이거? 그 위키에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어느 라디오 고정 게스트가 두세 줄 정도 브금이 제일 재밌어서 네, 그 브금이 네. 위키에 올라가 있고. 슬프네요. 네. 전 기뻐요. 이서구 에디터의 소개를 제가 해드리면 하드코어입니다. 사실 굉장히. 그 왁싱하고 소변 먹어보고 신호자 키아이 섭외한 남자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5522님. 우리 왁서구 돌리도. 8269님. 우리 서구 언제 와?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채팅창에 더러운 건 다 하는구나. 라고. 네. 아, 이분은 옛날부터 계셨던 분인 것 같은데, 더러운 건 다 하는구나, 라고. 마치 지금 한 것처럼. 아, 좀 고단스러워. 이게 뭘 도와준 거예요. 그렇고. 아무튼, 우리 왁 등극.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베스트 10 가니까요. 네. 최소 2주는 왁서구를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위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10은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10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주제와 그 안에 들어가는 순위를 자유롭게 작성해서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10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베스트10의 차트가 소개되면 단백질 음료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이서구 에디터가 준비한 차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에디터 이서구의 무규칙 2종 리스트. 자... 그게 원래 방송에서는 이거 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미신이라든지 이걸 하기 때문에 알죠? 말이 좀 따라주셔야 돼요. 정말 재미로 하는 그냥 우리가 그냥 한번 체크해보는 네. 근데 연초마다 막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관상학자 불러다가 막 그런 것도 사실 지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네. 지나치면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되게 러프하게 보는 오늘의 운세 정도이기 때문에 네. 과학적 신성은 전혀 없다는 말씀. 자, 뭐죠? 주제? 네. 연애 운세 준비했습니다. 연애 운세. 띠로 보는 3월의 연애 운. 이게 이제 돌려 사주판이라는 이게 운세 사이트에서 네네. 자료를 제공받았는데 이 3월 중순에 사실 3월 초에 나올 줄 알고 이 점괘를 미리 받아놨었는데 3월 중순에 말씀드리게 되네요. 네. 뭐 맞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긴 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신은 정말 1g도 믿지를 않아서 네. 네. 뭐 운, 뭐 별자리, 사주, 궁합 뭐 이런 거 거의 생각 안 하는데 네. 여러분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그럼요. 네. 저도 정말 재미로 확인한 다음에 좋은 것만 읽어요. 네. 네. 또 틀리든 재미로 보는 거기도 하고 네.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얘기하면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또. 그렇죠. 네, 듣고 뭐였지? 이렇게 네. 하는 게 있는데 1978년생 말띠들이죠. 하필 왜 연애운이에요? 연애운이 제일 재밌잖아요. 들어봅시다. 네. 여기 청취자들이 다들 필요 없다고. 아니 그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있어요. 역시 왁성우는 정말 타겟 오디언스 시청 청취자들을 생각 안 한다고. 아니 여러분들 복이 터질 수 있다니까요. 주변에 아예 사람이 없대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우연이나 기회 우연. 5주 동안 준비한 게 이거냐? 걸어다니다가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우연히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밖을 들어보세요. 나가서 안 생겨. 네. 있고. 차라리 로또 번호를 말하라고 있고요. 네. 주변에 사람이 없다. 휘발성 재미 추구하냐고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싸울래? 이렇게.
자, 아무튼 진심으로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자, 가볼까요? 네, 일단은 네. 연애 복 터진 띠부터. 복 터진 띠. 네, 복이 터진 띠. 뭐 있어요? 일단 1984년생 돼지띠 축하드립니다. 복 좋아하는 애로 쓰신 분 있고요. 아, 5 플러스 5 주시잖아. 아니, 돌려 사주판이 그렇대요. 아, 서구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제가 만든 점괘가 아니에요. 5주 뒤에 뵙겠습니다. 어쨌든 그 돼지띠가 왜요? 네, 83년생 돼지띠 분들은요. 이분들은 3월에 이성이 밀려든대요. 네. 진짜 엄청난 나날을 보낼 수 있대요. 정말 이 엄청나다는 의미가 되게 섹시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섹시한 일이 뭐예요? 뭐 손도 잡고 그렇겠죠. 그 정도? 네, 네, 썸만 타는 게 아니라. 아, 알겠습니다. 네. 83년생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없네요. 박서 기자가 87이죠? 87입니다. 87. 네. 그래요. 돼지띠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83년생이면 손만 잡는 걸로 조금 그렇죠.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네.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예. 다음은요? 다음은 연애복. 98년생 호랑이띠. 성인입니까? 98년생 성인이죠. 아, 네. 요번이 대학교 1학년이군요, 이미. 그렇죠. 2학년이 됐겠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분들도 이 3월에 연애복이 터졌대요. 그래요. 이게 애인을 만들 수 있는 달이래요. 그래요. 네. 한창 그리고 연애를 할 때기도 하고, 근데 네. 98년 남자들은 군대 갈 때죠? 그렇죠. 대부분 2학년, 3학년 때 가죠. 그렇죠. 고백하기 제일 좋은 달이래요. 이번 달이. 고백하고 받아들이기 좋은 달은 아니죠. 고백은 할 수 있는 거. 고백 아니죠. 애인이 고백? 만들어진다는 거니까 성공률이 높다는 그래요? 거죠. 고백하고 군대 가는 거 아닙니까? 고백하고 생각보다 빠르게 군대 가는. 그런 좀 나쁜 친구들도 있죠. 고백해놓고 군대 쉬운 가버리는. 그렇군요. 네. 자, 군대 가서 고백하라고 하신 분 있고 훈련소 동기 중에 괜찮은 동기를 만난다. 애인이라고 특정했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애인을 만들 수 있다. 그래요. 자, 서구도 군대 가라고. 전 다녀왔거든요. 빨리 갔다 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다음요? 다음은 네. 1981년생 닭띠. 아, 81년생? 네, 81년생. 오. 81년생이면 몇 살이지? 38세? 그렇네요. 네. 아, 이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결혼한 상태 아닐까요? 그렇지만 그러면 또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아, 네. 그래요? 네. 아내와 연애운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끝났죠. 네. 참고로 싱글들의 운세입니다. 네. 네. 매력이 절정에 달하는 달. 매력이 절정에 달한대요. 이 3월에. 근데 과욕은 금물이고 한 명한테만 집중하래요. 이건 유부남들에게 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꼭 맞네요. 그러니까요. 우와. 아무튼 뭐 81년생 닭띠. 네. 뭐 싱글인 분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은요?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82년생 개띠. 아, 채팅창에 돌싱들 운세인가요? 물어보시는데. 나이들이 생각보다 98을 세우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예. 개띠는요, 마음에 어떤 두고 있는 상대가 있으면 그 상대가 준비가 끝난 상태래요. 아하. 그러니까 박력있게 접근하기만 하면 된대요. 아하. 마음에 두고 있는 상대가 있으면. 오, 개띠. 알겠습니다. 예의를 잃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예. 강하게 예, 푸시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분들께 자신감을 주는 차원이라고 이해하라고 노총각들에게 예.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82년생 준비가 끝났다. 네. 그리고요. 연애복이 있고 연애 안 되는 띠도 있나요? 그렇죠. 이 다음은 연애복 망한 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아, 그럼요. 이거는 완전 네. 운세, 운세. 운세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연애복 망한 띠는 1977년생 뱀띠. 이 뱀띠는요. 뱀띠는 42살인데요. 복까지 없으면 어떡합니까? 마지막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12개월 중에 1개월일 뿐인걸요. 네. 뱀띠는요, 그 사람 앞에서 과음하면 큰일 난대요. 후회할 일을 만들게 된대요. 그래. 과음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조심해야죠. 네. 네. 그리고요? 다음은 배 아나운서님 1978년생. 아, 연애복 망했어요? 네, 말띠. 네, 1978년생 말띠는요 아이복이 있대요 이달에. 아이복이요? 네. 아이복이라는 건 아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생길 수 있는 복. 아이가 생길 수 있는 복은 뭐죠? 그러니까 미혼이라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 네. 뭘 조심해요? 아이복이 있으니까 계획 없으면 조심해야죠. 아, 네. 아이가
말 아이라는 것은 네. 무조건 복 아닙니까? 네? 무조건 복 아니에요? 계획 없는 아이면은 계획이 없어도 아이면 무조건 복이죠. 덜컥 놀랄 수 있잖아요. 아 그래도 네. 채팅창에 우리는 신호자키 아이복 이미 받았다라고 그 아이복을 얘기하신 분 있고요. 네. 채팅창에 너 있구나? 라고 하신 분 누구냐? 성재야 누구냐?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없습니다. 아 전혀 없고요. 아 저는 진짜 이게 뭐 아니에요. 그런 거 합시다. 채팅창에 성재야 우리 안 놀라?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아이가 만약에 진짜 네. 뭐 있으면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럼요. 예. 아이는 축복이죠. 아이도 축복이고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래요? 잘해줄 자리. 그렇다면 이번 3월에 한번 네, 이 복을. 아, 성재 자홍동체 트루? 라고 물어보시면 있는데 차단해 주시고요. 자, 채팅창에 오늘 빨리 들어와, 아빠라고. 지금 밑밥 가는 거냐고. 여러분, 정말 저는 아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있어도 정말 저는 행복하겠다. 네. 되게 이렇게 놀란 정도가 아니라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래요. 하지만 제가 너무나 단속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다음은 접니다. 1987년생 토끼띠. 여기도 저도 연애복이 안 좋대요. 아하. 사소한 일에 실망하게 되고 속 좁은 게 들키면 인연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왁스 오기 전에 이미 애인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연애운이 그렇게 애인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 또 적용이 되는 거죠. 상황에 이렇게 맞춰서 소급 적용이 됩니다. 인연이 떨어져 나간다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잘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저의 좁은 속을 들키면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왁스 오기 의문의 FA라고 하신 분 있고 동지인 줄 알았는데 배신자였어? 라고 했는데 아 저희가 중요한 자기소개를 안 했네요. 이분은 애인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과 달라요. 네. 갑자기 더 미워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멀리 안 나간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주적이라고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연애복 망한 띠 누굽니까? 1999년생 토끼띠. 토끼띠. 네. 99년생은 지금 대학교 1학년 돼서 이제 딱 성인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어허. 지금 이분들은요, 3월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매사를 서두르고 있대요. 그래서 설렘과 조급함을 구분지어서 행동하라고 합니다. 아, 네. 소혜 씨는 안 되겠네요. 연애. 그렇죠. 연애는 안 되고, 소혜 안 되고, 왁서우 기자 안 되고, 윤태진 안 되고, 저 안 되고. 네. 그죠? 77년생은 여기 없고, 우리 심노자키는 80년생이죠? 왜 얘기하냐고. 네. 여기는 뭐 연애복과 관련한 어떤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그래요. 제보가 왔습니다. 열애에 빠진 이동욱 씨가 81년생이랍니다. 매력이 절정에 달하는 3월. 이거 과욕은 금물이고 한 명에만 집중해라. 저희가 과학은 아니라고 했는데 아 이렇게 끼어 맞추는 재미죠. 되나요? 네. 아 그렇군요. 선생님 수지는 몇 년생이냐고 싶은데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네. 94년생이시겠죠? 아무튼 이건 사이언스라고 아 수지가 과욕이 아니라니라는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이동욱 씨 정도의, 외모면, 또, 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외모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운세 따위, 예. 발 밑에 둘 수 있는 분이고요.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2부의 다음 차트 만나보겠습니다.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전 한번 더 떠줄게요. 배우가로 가는 거. 자, 배국가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웅산 수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와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제와 순위 만나볼게요. 네, 이번 주는 학창시절 특집으로 주제를 모아봤습니다. 네. 3월이 개학도 하고 개강도 하고 좀 새학년 새학기 많은 달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학생이 보내준 차트는 아니고 네네. 졸업한 지 한참 된 선배들이 차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학창시절 얼마나 특집이죠. 된 분들이요? 글쎄요. 막 저희 시절 아닙니까? 근데 대본을 읽어보니까 그 정도로 나이차가 느껴지진 않아요. 예. 네. 정수홍님. 자, 볼까요? 네, 주제입니다. 지금 보면 흑역사인 대학 신입생 내 모습 베스트 7. 아하.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땐 그게 힙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흑역사다. 아하.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기준이 있어요. 과 생활이나 뭐 동아리 이런 거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일수록 뭔가 더 진하게 느껴져 오는 흑역사. 저는 거의 대학 생활 자체를 하질 않아서 네. 공감되는 게 거의 없겠네요. 그러면 뭐 과 생활만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고 동아리도 안 하고 그냥 정말 수업만 듣고 집에 가신 거예요? 학회를 한번 호기심에 네. 그것도 2학년쯤에 네. 근데 저는 유급을 했어요. 1학년을. 네. 그래가지고 1학년을 두 번 하고 2학년이 남대 3학년 나이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좀 연차가 쌓인 채로 학회에 잠깐 들었다가 말았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유급하신 거예요? 뭐 말하자면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아, 예. 아 그러면 이제 친구도 딱히 없고 공부도 안 하고 어떤 거 하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네. 이 꿈이라는 것에 너무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다른 학교를 가려고 아. 영화를 공부하려고 그 학교 1학년 내내 모든 그 교양과 전공 과목을 영문과의 영어 수업만 들었어요. 제가 가려는 학교가 영어 시험이 조금 어려운 편이었고 아, 편입을 노렸던 거군요. 편입이라기보다 다시 재수라고 할 수 아. 있죠. 그래가지고 영어 수업만 듣고 도서관 가서도 영어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안 그래도 그 배현 선생님 인터뷰 보면은 그 꿈에 대해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했던 인터뷰 잘 봤습니다. 아니 뭐 꿈 얘기는 어쨌든 넘어가고. 알겠습니다. 네. 그아 채팅창에 영문과 애들 쟤 뭐야? 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쟤 뭐야? 이런 표정으로 막 그 영문학의 이해 뭐 아니, 이런 외국어 영역 잘 보려고 영문학 수업을 들으신 거예요? 아니 외국어 영역 수준은 넘었어야 됐어요. 네. 외국어 영역을 넘는 수준으로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진짜 영어를 이 수업 저 수업 학원은 돈 드는데 네. 대학교 이미 입학금을 냈는데 여기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한 영어를 뽑아먹자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영어 수업을 막 베오울프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이미 베오울프 같은 거 막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바이런 이런 시하고 네. 네.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7위 뭐죠? 7위 만우절에 교복 입고 등교하기. 아 이거 있죠.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있어요. 이게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교복을 입고 오는 무리가 있는데 네네. 이거는 제 경험상 잘생기고 예쁜 CC들이 해요. 걔네의 어떤 권능 같은 거예요. 네. 걔네들이 그렇게 하고 나타나요. 저는 엽기적인 그냥 영화에서는 본 적이 있는데 네. 실제로 교복을 입고 대학교에 나오는 사람들을 못 봤는데 유행을 했었군요. 네. 그래요. 아 인싸들 놀이구나라고 네. 쉽게 인정하시는. 되게 이렇게 아우 인싸들 노잼. 부러웠죠. 하신 분 있고. 네. 아 그래요. 인싸놀이 점점점 교련복 가자고. 자, 아무튼. 만우절에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그런 학창시절에도 저희 때는 만우절 가지고 그렇게 막 뭘 장난을 치거나 네. 설정을 하거나 해주고 막 선생님을 골리고 뭐 이런 걸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아... 뭘 장난 잘못 쳤다가 대부분 남학교니까 죽도록 맞고 막 이런 공포감이 있어서 함부로 뭘 안 하고 네. 그랬었어요. 그 뭐지 SNS가 좀 발달하면서 이렇게 만우절에 뭔가 코스튬을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네. 칠판 지우개를 한번 그 문 위에다가 놓는 그 아주 기초적인 장난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했다가 그 주동자가 거의 먼지나게. 정말 아, 그럼요. 칠판 지우개 털이처럼 되는 모습을 보고 네. 아무도 공포에 질려서 함부로 선생님들의 권위에 도전한 적이 없었던 그 체벌이 있던 시대 때 선생님 너무 무서웠어요. 네. 다음은요? 네. 6위. 동기가 최고다. 너무 과했던 동기 사랑. 뭔 얘기예요? 아, 이건 이제
그때는 평생 갈 줄 알았던 대학교 동기들 막 그때 뭐 동기 사랑 나라 사랑 막 이러면서 외치면서 막 머릿수 모아가지고 학교 앞 술집들을 이렇게 순례하듯이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니 마음 맞는 두세 명 겨우 만나고 그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동기 사랑 나라 사랑을 외치는 그런 그 모습, 네. 문화를 많이 봤지만 저는 완전 아웃 오브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네. 대학교 때 친했던 게 한 두세 명 있어요. 근데 네. 그 두세 명과 아직도 일적으로도 엮여있고 네. 연락도 하고 그 두세 명도 모두 아웃사이더였나요? 아니면 그 두세 명은 주류인데 대학원 사람이 챙겨준 거예요? 주류도 한 명 있었고 네. 같은 아웃사이더도 있었고 아... 네. 하지만 인싸와 아싸는 정말 사회에 나와서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네. 알게 됐습니다. 그럼요. 이 동기 사랑 나라 사랑 이러면서 좀 이렇게 주류 그들끼리 이렇게 연애도 하고 이 정치가 발생하는 거기에 제외됐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세요. 형 눈물 나요라고 그거 그것도 그때만의 축제일 뿐이에요. 그 지금은 부럽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나요. 네. 그래요. 아 어쨌든 뭐 군대 전후조도 그렇고 시간 지나면 다 결국은 모두가 현재를 살아가지 네. 과거 속에 머물지도 않고 네. 미래에 조급히 투자하지도 않는 게 또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지금에 집중하자. 그렇죠. 네. 아, 두세 명? 아웃사이더끼리 어떻게 만나나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만나게 되더라고요. 밥 정도 같이 먹어주는. 그렇죠. 네. 다음은요? 5위. 허세를 위해 적셨던 그때 그 음주. 이게 정말 제가 참 많이 후회하는 부분이에요.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저는 술을 별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 두세 명이랑도 술을 안 먹었어요? 밥을 먹었죠. 아... 네, 맛있는 걸 먹거나. 네. 아, 그들이 최대한 빨리 집에 가고. 그들이 술 먹자고 안. 그러면은 컴퓨터가 기다리고 있어. 그들이 그 사람들이 술 먹자고 안 했어요. 잘 안 했어요. 아 진짜요? 아니 어쩌다가 뭐 적신 적은 있긴 했습니다만 네. 굳이 뭐 제일 편한 게 집인데. 그 세 명끼리 먹었을 수 있으니까. 아니 먹긴 먹고 그리고 또 점심은 자주 같이 먹죠. 네. 예, 점심은 보통 이제 공강 시간에 먹는데 네. 점심 뭐 같이 먹게 되고 또 혼자 먹고 싶을 때는 혼자 먹고 네. 자유도 아닙니까? 맞아. 우리 형은 역시 고독을 마셨겠지라고 했는데 네. 어, 딱히 뭐 그렇게 가슴찡한 대학 생활을 보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자취방이 학교 앞에 자취방에 살다 보니까 엄청 술이 많이 쌓였었어요. 네. 아, 그리고 저는 약간 이때만 해도 그 종교 활동을 하던 시기라서 네. 종교를 이유로 술을 한 2학년 때까지 안 마셨어요. 아예 입에 안 대고. 그러다가 그때 사귄 여자친구가 네. 술을 가르쳐줘서 네. 처음으로 술을 먹어보고 뭐 그랬습니다. 그랬고. 4위 보죠. 4위. 20살 때 CC 80까지 간다. 라고 믿었던 과 CC. 이게 이제 근데 80까지 가요. 그렇게 사랑한 서 헤어졌지만 그래도 가요. 왜냐하면 대학 동기들 만날 때마다 그 CC는 최소한 되거든요. 그렇죠. 강제로 전 여자친구 근황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제 경험상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뭔가 근황 듣는 건 괜찮아요. 근황 듣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친구의 결혼식에 갔을 때 걔가 너무 옆에 앉아있어요. 네. 너무 근처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힘들어요. 그 결혼식, 친구 결혼식이니까 일어날 수도 없고. 네. 특히 이제 대학 동기들은 결혼식이 끝나면 뒤풀이 같은 거 할 때 또 모여서 커피를 한잔 하든가 아니면 술자리로 연결되거나 하는 경우 있는데 네. 그럴 때 약간 같이 섞이기 민망할 수가 있죠. 아, 저는 진짜, 네. 예. 그래서 CC를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에 다들 대학 동기들 결혼하면 결혼식 갈 텐데. 그 어린 20살 때 30에나 일어나는 일을 예견하고 안 네. 맞는 거예요. 네. 아, 출장의 전람에 기억이 슬쩍 틀어달라고 하시면 있는데.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저는 그 CC를 안 해보긴 했는데. 네.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별로. 그리고 네. 얼굴 책 SNS에 계속 뜬다고 신경 쓰인다고. 친구의 친구니까. 네, 그러니까요. 아, 굉장히 신경 쓰이죠. 엄청 신경 쓰이죠. 저는 아예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동기나 뭐 후배 여자들을 이름도 잘 몰랐어요. 얼굴도 잘 모르고. 그렇고요. 그 정도가 가장 대학생활 뒤끝 개운하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3위 뭐죠? 3위. 21살 선배가 20살 후배들에게 했던 아는 척. 채팅창에 성재룰이라고 싶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이 21살에게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또
뭔가 스무 살 애들 중에 좀 이렇게 되게 사교적인 애들이 네. 형님 형님 하면서 띄워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뭔가 기분이 좋아져서 이렇게 좀 아는 척을 하게 된다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저희 때는 그 과마다 학부였는데 학부마다 재수 혹은 오수 혹은 뭐 대학 졸업한 다음에 또 들어온 뭐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사용하는 사람들이 네. 있죠. 그래서 함부로 막 선배들이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네. 또 학부제다 보니까 1학년들이 다 공부에 바빠요. 그래서 막 선배들이 이렇게 아는 척하고 막 다가오고 이런 경우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걸 했습니다. 제가 1학년을 두 번 했기 때문에 네. 정규 과정이 정말 똑같았어요. 제가 자진 유급을 하겠다고 유급 사인을 하고 1학년들이 이제 와서 처음부터 이제 그 OT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 OT가 이제 어디 여행 가는 OT 말고 그 대학에서 교육받는 OT. 그래서 그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정말 토시도 안 틀리고 교수님이랑 그 과 조교가 똑같은 얘기를 작년 걸 하고 있어서 네. 그걸 들으면서 제가 좀 아는 척을 했죠. 이거 이런 거다. 책 이런 거 필요하다. 내가 작년에 해봤는데 이런 교재는 사실 안 사도 된다. 이런 거는 제가 학생 애들의 미움을 샀겠네요. 훈련소 두 번 간 기분이라고 싶었는데 추해요는 왜 오죠? 다음요? 2위 두발 자유를 만끽한 무리수 헤어스타일 이게 파마, 염색, 브릿지, 장발 뭐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하게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탈색한 애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 아무래도 두발 자유화가 아니었으니까 네. 학창시절에 네. 대학교 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는데 네. 사실 나중에 정말 나이를 많이 먹고 인생의 사진들을 되돌아보면 네. 대학교 1, 2학년 때가 머리 제일 추해요. 네. 네. 중고등학교 때가 머리 제일 깔끔해요. 스포츠 머리. 배아나운서님 사진은 매직을 한 거죠? 예? 배아나운서님 사진은 매직. 저는 매직 저도 근데 이때 그거에 좀 휘둘려서 네. 매직 그 네. 고데기. 네, 고데기 매직. 네. 네. 고데기는 뭐 일본어식 표현인데 네. 아무튼 그 머리 인두. 네. 머리 인두. 머리 인두라니. 머리 인두로 그것도 딱 찢어서 피는 거. 네. 매직 스트레이트. 네, 스트레이트 해보고 네. 그다음에 그 브릿지. 네. 네, 브릿지. 제가 사실 매직보다 더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브릿지인데요. 아, 요즘 강아지들이 그걸 많이 해요. 여기 이렇게 빨간색. 이제는 강아지만 네, 하고 있죠. 네, 강아지만 하는 그 네. 빨간색 한 두 줄 넣는 브릿지. 네. 그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해봤습니다. 예. 그렇죠. 그 외에는 절대로 저는 그 이후로 머리에 아예 손을 안 대요. 요새는 그런 무리수 헤어스타일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 그 요즘은 또 약간 머리가 왁스 오기자도 파마를 했는데 네. 파마한 남자들 머리가 약간 뭔가 귀여우면서 네. 댄디해 보이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사장님이 저한테 한 10년 전부터 네. 성재야 너는 파마를 해라고 했어요. 우와. 편성 본부장 하실 때부터. 근데 제가 머리에 뭘 하고 싶지가 머리는 그냥 냅두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말을 들으세요. 예? 안 해요. 멋있다. 넘어가고요. 네. 대이병도 심각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1위는 뭐죠? 1위 신입생 기념 들뜬 마음으로 인싸에 도전했으나 다시 할게요. 네네. 1위 신입생 기념 들뜬 마음으로 인싸에 도전했으나 실패. 그렇죠. 이게 대학생이 되면은 변신하겠다고 되게 자기의 원래 애티튜드를 너무 뒤집어버리는 타입들 있잖아요. 그렇게 별로 밝은 애가 아니었는데 밝은 척 갑자기 이제 난 밝은 처음부터 밝은 인간인 척 하다가 금세 실패해버리는 아싸는 DNA입니다. 그걸 속이고 네. 잠시 연극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안 돼요. 아 이게 식은땀이 엄청나요. 네. 그, 저는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시도는 꽤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 사랑받고 싶으니까 근데 사실 대학교 가서 대학교는 중고등학교 때 자동적으로 사람 친구들이랑 부대끼다가 네. 대학교 와가지고 설정에 급히 들어간 사람 많지도 않고 네. 오히려 저는 이런 설정은 회사 들어왔을 때 회사원들이 신입사원 시절에 설정을 많이 합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설정이 업무 내내 몇 년 동안 유지된 경우 많이 봤어요. 아무래도 네. 네. 굉장히 밝은 척하고 윗사람들한테 아! 막 뭐 다 잘 챙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금방 가면은 본질이 드러나요? 지금 뭔 얘기했던 거죠? 저희가 주제가 흑역사군요. 그렇죠. 이게 실패했을 때가 진짜 흑역사죠. 네. 네. 알겠습니다. 거대한 롤플레잉이라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트와이스 라이키.
잠깐만. 분량이 너무 많네. 나도 신입사원 때는 그래도 좀 활달한 척 했는데. 안 그래도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본색 드러내신 거죠? 본색을 드러낼 때보다 그냥 제 자신으로 돌아온 거죠. 도전 선곡도 척할 때죠. 아니? 아, 그거는 업무 명령이잖아. 그거 네, 말고. 그렇게요? 좀 스피드하게 가겠습니다. 네. 자, 학창시절 특집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는 뭐죠? 한근형님이 보내주신 베스트 10 순위입니다. 네. 내가 선생님한테 맞아본 것 중에 가장 아팠던 거, 베스트 5. 할 얘기 많은데요. 아, 저도 근데 많아요. 근데 체벌이 언제부터 완전히 사라진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벌점 1하죠. 벌점 제로. 네, 벌점 제로. 체벌이 있던 시절의 추억 소환입니다. 네. 자, 가볼까요? 5위. 60cm 자로 손등 때리기. 아, 50cm 아닙니까? 뭐, 자까지 외우진 못했고요. 자는 보통 30, 50 단위로 나오죠. 아하. 세로로 이렇게 세워서 때리잖아요. 네. 그 플라스틱 자. 아, 최악이죠, 그건. 뾰족한 부분으로. 네. 손바닥을 세워서 때리는 경우도 있고, 네. 손등을 그걸로 때리면 진짜 이거는 뼈가 부러질 수도 네. 있는. 네. 그 엄청 때리셨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거는 좀 완력이 부족하신 여선생님들이 주 무기로. 맞아요. 맞아요. 그쵸. 네. 타점을 좁혀서 네. 더 아프고요. 손톱 때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아, 싶어요. 맞아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자를, 쇠자를 사용한 사람도 있었다고. 맞아요. 쇠자도 있었어요. 아, 끔찍해지네요, 점점. 네. 아, 선생님들의 엑스칼리버라고 하신 분이고요. 자, 4위는 뭐죠? 4위. 몽둥이로 발바닥 때리기. 야, 이것도 정말. 발바닥은, 이게, 일단,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때리면. 이게, 폭행의 흔적이 잘 안 드러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선생님은 뭐 손등 때린다. 이 선생님은 발바닥 때린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 공략 파회법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발바닥 때리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옆반에서 양말을 빌려오고 그래서 양말을 겹쳐 신어서 좀 충격을 분산하는 노력을 했었죠. 네. 그 혈액 순환에 좋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발바닥 때리는 선생님 중에 세 명 중에 한 명은 꼭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이거 혈액 순환에 좋은 거라고. 네. 있고. 원래는 그 전통 결혼식 때 신랑한테 하던 건데 아픈데 혈액순환이고 자시고 그리고 그 나이에 혈기왕성한데 혈액순환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 이 포즈가 무서운 게 전 주사 맞을 때 제가 맞는 걸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덜 아파요. 근데 이건 무릎을 꿇고 뒤에서 때리잖아요. 네. 많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언제 맞을지 모르니까 너무 급격하게 공포까지 합쳐져서 더 아파요. 네. 아프니까 건강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정력이 좋다고 했다는 선생님도 있었다고 하신 분 있고 그런 얘기 하는 분들 꼭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3위는요? 3위. 구렛나루 잡아서 위로 당기기. 아, 이건 참 많이 하죠. 왜 그렇게 애들을 못생기게 만드는 머리를 시켰을지 모르겠고. 아, 이 기술은 별명이 있어요. 서울 구경. 서울 구경. 높이 해가지고, 아, 서울 구경 하라고. 맞아, 맞아. 질문 있고. 아, 구렛나루... 서울에서만 산 저로서는 도대체 왜 이 제목 타이틀을 서울 구경으로 하는지. 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정말 그, 치욕적일 때가. 네. 남녀 합반일 때, 네. 아, 여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네. 이걸 잡아서 올리면, 이렇게 치욕적일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되게 못생긴 표정이 돼요. 그런 것들도 너무 그쵸? 치욕스럽고. 그리고, 구렛나루를 기르는 게 뭐가 잘못, 내가 왜 이 짓을 당해야 되나. 맞아요. 왜 구렛나루를 막, 귀 뒤로 넘기고 다니잖아요, 기를 때. 되게 왜 내가 이렇게 공포에 떨어야 되지? 이게 무슨 잘못이라고? 네. 이런 생각했었죠. 아, 그 와중에, 서울 빌딩이 높으니까 그거 보라고 하는 거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정말 옛날에 이름 지었나 보네요. 2위 뭐죠? 2위 칠판 잡으라고 하고 몽둥이로 뒤허벅지 때리기.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체벌의 60%를 차지하는. 그렇죠. 이거는 글쎄 저는 이 말을 아직도 이해 못하겠거든요.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요? 허리 나가 뭐 엉덩이 똑바로 쳐들어 이렇게 했을 때 아. 허리가 아니, 나간다는 게 뭐예요? 그 왜냐면 이제 예전에 정말 네. 폭력적인 시절에 네. 군대에서 네. 이제 정말 잡히는 몽둥이로 네. 마구 사람을 두들겨 패던 시절도 있었겠죠. 네. 네, 저도 그 시절을 목격한 건 아니지만 증언을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너무 맞으니까 네. 너 맞다가 이제 몸을 비틀다가 허리를 잘못해서 뼈 부분을 몽둥이로 맞으면 아 그렇게 된다. 큰 부상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끔찍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참. 당연히 아프기 싫어서 네. 엉덩이를 앞으로 빼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들 세대는 아마 그걸 겪은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봤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릴 때 네. 아니 그럼 사실
그만큼 안 때리는 데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고. 너무 많이 때리는 것 같아요. 때렸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겪은 건데 선생님들이 인격적으로 본인의 흥분도를 못 견디고 분노 조절을 못 하고 이제 막 그야말로 구타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네. 막 시계를 이렇게 푼 다음에 네. 그 영화 친구에 나오는 장면처럼 네.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발로 차고 막 그 쌍뺨 네. 네. 때리고 네. 막 머리 잡고. 그래서 저는 뺨이 맞기 싫어서 안경을 안 썼는데도 네. 왠지 내가 맞을 것 같은 날에는 옆반의 친구 안경을 빌려와서 썼어요. 아. 그러면 뺨을 안 맞을 수 있거든요. 하여튼 과거에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 정말 흥분한 데다가 이제 몸까지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아, 운동 좋아하는 선생님. 예, 예, 예. 그러면은 뒤에 있는 대걸레 자루를 부러뜨려서 네. 슬램덩크가 따로 없어요. 네. 부러뜨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때리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본인들만의 어떤 사랑의 매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 사랑의 무기로 보이는 아, 그러니까요. 아니 것들을... 수업 진행하기도 바쁜데 되게 어떻게 그 긴 시간을 때리는지 네. 1위는 뭔가요? 1위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한 다음에 몽둥이로 앞 허벅지 때리기 아 이거 아프죠 가장 아픕니다 네 예. 정말 아픕니다 네. 제가 얘기했었나요? 했었나요? 이게 여기 맞는 게 저도 제일 무서운데 네. 이거를 어때 때리면 그 책상 위에다가 의자를 엎으면 파이프 두 개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위에 무릎 꿇고 앉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단 높이 올라가 있어. 일단 높이 자체가 무서워요. 네. 그리고 불안해요. 네. 흔들리면.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여기를 때립니다. 그러면 맞다가 떨어지는 애도 있어요. 우당탕하고. 그러니까 잘 버텨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맞을 때 보통 하면서 맞죠. 아. 흔들리면 안 돼요. 예. 너무, 없어진 게 잘 된 것 같아요. 공포스러운 과거의 고문을 증언하는 네. 느낌이네요. 넘어갈까요? 네. 자, 아무튼 그 너무 체벌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없어졌길 바라는 마음이 또 듭니다. 네. 채팅창에 배성재 남영동에 살아가냐고 싶는데 새 학기인데 이래도 되냐고 저희도 읽다 보니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형 코는 언제 맞아서 부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코를 딱히 맞아본 기억은 없습니다. 선생님한테. 아, 이런 건 맞아봤죠, 이런 거. 아, 땅코라고 네, 하죠. 땅, 그거. 땅 하는 거는 많이 맞아봤는데. 네. 아무튼, 우리는 그런 시대를 겪어내왔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트 여기까지인가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1 때 담임 선생님 자체가 교련 선생님이었어. 그래가지고, 집합하면 진짜 공포감이 장난 아니야. 몸도 너무 좋아. 나 그러지 않았다고. 아니지. 3월 16일 금요일 배성재 10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책을 얘기하면 진짜 끝도 없는데. 선착순 이런 거는 사실 건강해지는 기분. 근데 이제 끝없이 맞는 게 이제.